BPN은 없으시죠? 자,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아, 155페이지 점유에 관한 적중 사례 예상 문제죠.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자는 선의,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및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요 1번 질문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무과실. 그러니까 무과실이 있으면 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될 때는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2번, 승계 취득자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임차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임대인이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시험에 참잘 나오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텐데 언제죠? 소재기시죠. 따라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그죠?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유자 회복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 임대차의 규정이, 지상권자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죠. 따라서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무런 원인 없이 이의 없이 타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는 경우에 적용되니까 법률상 원인 없다는 말 속에서 이제는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돼야 되고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2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거든요. 그죠? 땅이 갑의 것이에요. 근데 이 갑의 땅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을이 요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갑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요병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이긴 하지만 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을인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갑은 철거해달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에게? 을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임차인일 수는 없다. 임대인,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때려부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을인 거죠.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그 부지를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수 없다. X죠. 따라서 을에게 임대했더라도 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누군 거죠? 갑이니까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갑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이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을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철거 청구는 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을에게 하는 거죠. 3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을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그럼 갑은 우리가 임대인이고 간접 점유자니까 갑에게 점유권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우리 판례 입장이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뭐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요? 등기와 점유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따라서 답은 1번이고 다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3번입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만한 것. 그죠?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 직간접을 불만하고 점유 취득 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점유. 그죠? 직간접을 불문하고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고 유지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돼. 이것도 뭐죠? 직간접을 불문하고 자 주택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 받아서 점유해야 되죠.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유와 관련된 것은 뭐예요? 직 간접을 불문하니까 1번처럼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예요? 맞는 질문이고 간접 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 취득 시효도 직간접을 불문하니까 2번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인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필요하거든요. 침탈이라는 것은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것처럼 강제로 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 직접 점유자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도한 거잖아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 보호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X.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요.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자, 이런 얘기 했죠.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으면 임차인 을은 뭐가 돼요?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 갑은 간접 점유자죠. 요 임대차 계약이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을은 뭐예요? 직접 점유자고 갑은 뭐죠? 간접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말로 바꾸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문제 푸실 때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걸 뭐로 바꿔서요? 임대차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4번이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해요. 근데 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인도해줄 의무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따라서 인도해줄 의무가 있다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1번 보시면 토지 매도인의 매도죠. 그러면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습니까?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된다. 오, 맞는 점유죠. 2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기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자, 일단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거든요. 점유를 개시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토지 일부를 알았다는 말은 남의 땅인지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죠.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이지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X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당해서 패소 판결이 발생 먹어서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뭐로 바뀌겠어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겠지만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례 소유자죠. 그러면 요 종례 소유자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가 된다. 맞죠? 왜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4번 토지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자신이 자주 점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 측에서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요? 소재기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언제요? 패소 판결 확정 신고죠. 근데 이 질문은 그게 아니라 토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스스로가 자주 점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주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인 거죠? 자주 점인 거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켜야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토지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됐어요. 그래도 자주입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이죠. 근데 5번은 다르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죠. 그러면 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소유자가. 그럼 이 사람은 자주에서 타주가 되겠죠. 언제? 패소 판결 확정 시죠.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맞는 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좀 별표해 두시고 다들 꼼꼼히 다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죠. 기출 문제는 반복적인데 1번을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점유 매개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누구죠? 임차인이겠죠? 타주 점유이다. 맞네. 답은 1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 2번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3번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뭐가 되죠? 직접 점유자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 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다면 병이 뭐가 되죠? 직접 점유자가 되고요. 을도 간접 점유자죠. 이렇게 되면 간접 점유자가 몇 명이 돼요? 두 명이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다면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X죠. 을도 간접 점유자고 갑도 간접 점유자고 물론 동의 같은 건 뭐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는 중요하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요.
자,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당연히 뭐죠? 타주 점유죠. 따라서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면 명의 수탁자인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으면 자주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뭐요? 자주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 점유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경계를 침범했어요. 그러면 경계를 침범한 범위에서는 남의 땅인 거죠.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인 거예요. 근데 경계를 조금만 침범한 것이 아니라 대빵 많이 침범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뻔히 어떻게 해요? 알았다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뭐인 거죠? 타주인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죠. 그럼 상당히 초과했다면 아, 남의 땅인지를 알았겠구나. 악이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고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도 7번입니다.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 5죠. 니은번. 전후 양시점엔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따라서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X가 되는 거죠. 7번. 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해요. 그러면 하자가 승계되려면 합산해야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자주고 합산해서 주장하면 뭐가 돼요? 타주인데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니까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1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이 무과실 X네요. 평범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된다 X.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네요. 8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답인데 자 상환기간을 허위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만 그렇죠. 피로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허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피로비 상환중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9번입니다. 이렇게는 안 납니다. 그죠?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죠? 대모하러 가야죠. 그죠? 이거는 점유자 회복제 관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곱씹어보자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뽑은 것이지 이렇게 출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가 된다면 아 점유자 회복제는 다 끝났다라는 걸 우리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자고요. 을은 갑의 소유인 미등기의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을 매각하였다죠. 을의 소유를 믿은 병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은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게 되는데 병의 점유 취득 원인은 뭐죠? 매매죠. 그죠? 매매고. 매매니까 뭐죠? 자주죠. 그 다음에 또,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이니까 남의 토지인지 몰랐죠? 따라서 이건 명백히 뭐죠? 자주 점유고. 또 뭐이기도 한 거죠? 선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병의 점유는 자주 점유고 선이다. 라는 거 우리가 끄집어내야죠.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죠. 적어볼까요? 2000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고 2001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고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죠. 이 가을을 적은 이유가 뭐죠? 가을도 중요합니다. 자, 2001년 늦가을이에요. 무슨 가을이라고요? 늦가을. 늦가을 병은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하였고 재래시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죠. 그러면 2001년 늦가을이니까 가을 뒤죠. 그죠? 늦가을 피로비를 지출했고요. 또 부엌을 뭐죠? 개조했으니까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래서 2001년 늦가을 피로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죠. 자, 2002년 몇 월입니까? 1월이죠. 1월. 1월 어느 날 창고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멸실 훼손을 시켰네요. 그 다음에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갑이 병에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2년 4월 1일이죠. 2월 4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은 2003년 4월 1일이죠. 2003년 4월 1일 점유자 입장에서 뭘 받았습니까? 패소 판결을 받게 된 거죠. 이게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의 사과를 모두 다 수확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점유자는 소 제기 시부터 뭐가 돼요? 아기가 되죠. 따라서 2002년 4월 1일부터 아기 점유자니까 2000년 가을은 뭐죠? 아기고 따라서 요 2002년 가을 사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피로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로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피로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데 2001년 가을에 뭐죠? 사과, 과실을 수취했으니까요. 그 다음 멸실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이고 자주면 현존이익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인데 이 사람이 악이로 바뀐 시점은 2002년도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1월은 이 사람의 점유는 선이고 자주 점유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곱씹어보시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하여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2002년 1월이라면 선이고 자주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죠.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이기 때문에 2002년도 가을의 사과는 수취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부엌 개조로 인한 가옥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합니까? 소유자,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된다. X. 병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인 누구죠? 갑이 선택하는 거죠. 4번. 위 3의 경우 병이 만약 악이라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피로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점. 자, 왜냐하면
수리비는 뭐죠? 피로비인데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옳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10번이죠. 갑 소유 산악자전거를 을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이 이걸 뭐 했습니까? 절취했죠. 절취했고 훔쳐 보관하던 중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이 병은 선의이지만 뭐는 있습니까? 과실은 있는 거죠. 아, 계속 보시면 아, 며칠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자, 어려운 걸 탔는데 이 자력으로 탈환한 거 갑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한 거죠. 자, 우리가 자력 구제권에서 자력 탈환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해. 따라서 한 번이라도 퇴각한 후에는 더 이상 자력으로 탈환할 수 없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추적시까지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 요 추적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자력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탈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며칠 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며칠 후라고 나와 있으니까 명백히 추적이 뭐죠? 종료된 거고 따라서 갑은 병에 자전거를 자력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탈환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 옳은 걸 쳤어요. 기억. 병은 갑에 대한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오죠. 왜냐하면 병은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선의취득이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배우지만 여전히 이 자전거는 갑게 맞아요. 병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갑은 병에게 자력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탈환할 수 없고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이거 공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선의취득하려면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실이 있어서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디귿번 병의 갑에 대한 점유수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서는 본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반환을 청구했을 때 갑이 나는 소유자니까 못 돌려주겠다라고 항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돌려주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유로 다시 뭐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X입니다. 1번 갑의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돼요. 아, 훔쳐갔으니까 뭐는 있어요? 침탈은 있죠. 근데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죠? 자, 을이 병에게 팔았고 병이 뭐라고요? 선의죠. 따라서 병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니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1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점유보호청구권하고 자력구제권이 뭐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력구제권, 자력탈환권이 인정되려면 부동산을 언제 해야 돼요? 즉시. 동산은 언제입니까? 현장에서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하고요. 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행사하지 못하죠? 선의의 특별승계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11번 점유자와 회복제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죠. 3번. 왜냐하면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기업 하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그렇죠? 유익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데 이게 가끔 또는을 미수로 바꿔서 돼요. 예방 및 담보 X예요. 이거는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점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고요. 둘다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는 그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 자주이고 선이어야 현존 이익이죠. 따라서 악이라면 전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5번인데, 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변제기가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 경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년입니다. 이 1년은 소멸 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소 기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1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 보조자는 누군가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인정되지 않고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물 파괴 제거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은 아까 반복적이고 4번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인 때에도 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좀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점유권에 관한 문제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